그 쌍둥이의 한쪽이 이런 책을 읽고 있었단 말인가. 어찌하여 미행을 한 것이냐? 너도 사다함의 매화를 찾고 있느냐? 그러한 것이냐? 너도 이것이 사다함의 매화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천명공주가 사다함의 매화를 찾으라 명했느냐? 한 번도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자랑할 일이 못 된다. 선하기만 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 그럼 악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그래, 천명공주가 서운하지. 나는 악하고. 대체 내 책은 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정말 칠숙이 돌아온 겁니까? 헌데 말이다, 이 책에 악한 짓 한 번 안 하고 결백하기만 한 자는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 그리 되어 있나 보다. 그럼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칠숙을 보낸 사람입니까? 헌데 너는 어찌하여 착해 빠지기만 한 천명의 사람을 자처하느냐? 왜요? 왜? 대체 왜? 너도 천명처럼 사람은 선하다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다. 아니야. 사람은, 인간은 악한 존재다. 물은 악합니까? 홍수가 나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농토를 잃게 만드니 악한 것이 아니냐? 허나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아닙니까? 해는 선합니까? 해가 없으면 역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선한 것이 아니냐? 허나 가뭄을 일으키는 것도 해입니다. 저는 사람은 그냥 해와 물 같다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이요. 그래서 저는 물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농사를 해치지 않도록 치수를 하듯 사람이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롭도록 행동하려 할 뿐입니다. 또한 천명공주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선해서가 아니라 천하 만민을 이롭게 하시려 한다 믿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놈이로구나.
내 사람이 되거라. 너의 생각을 더욱 크게 쓰도록 할 것이니. 싫습니다. 알았다. 나가봐라. 예? 나가봐라. 보내라는데 뭐 하세요? 예? 아, 예, 예, 예. 여봐라! 데리고 나가거라! 예. 누님, 그냥 보내시면 어쩝니까? 생각하는 게 신통하여 바로 죽이긴 싫어서요. 제 발로 찾아오게 해야지요. 찾아오겠습니까? 저러고 간 놈이! 내기할까요? 좋습니다. 세주께서 너에게 내린 진서이다. 예? 누구요? 지금 세주라고 그러지 않았나? 어젯밤 일에 대한 답변이라 하셨다. 어젯밤? 재밌는 대화였다는 얘기도 전하라 하셨다. 세주와 재밌는 얘기? 받거라. 아하, 예를 취하거라. 세주의 서찰을 어디 감히 보려는 게냐? 혼자 먹어라. 대체 너 뭐하고 다닌 놈이냐? 유신랑. 어제 미실공주를 만났다면서. 예. 미생공이 음식 때문에 부르시길래 갔더니 미실공주가 있었습니다. 미실공주의 서찰을 받았다는데 사실이냐? 예. 그 서찰을 내게도 보여줄 수 있느냐? 예, 그야 뭐. 근데 뭘 잘못 보내셨는지. 중요한 글자들 다 지워져 있구나. 설마 제가 지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걸 내가 어찌 믿으라는 것이야! 그럼 믿지 마십시오. 믿지 못하는 자를 어찌 낭도로 두신단 말입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거라, 설명을! 진짜 그게 답니다. 어제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미생공이 심부름을 시켜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미실공주는 미생공을 뵈러 왔다가 만났고요. 내가 생각해도 난 참 못됐습니다. 그것도 무슨 소리십니까? 진지한 얼굴로 대의인이, 의리인이, 진심인이 떠드는 자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단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얼마나 천박한지를. 서찰 하나에 흔들리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런 신묘한 수를 생각하신 겁니까? 신묘할 거 없습니다. 위무제가 한수에게 한 일로 유명한 일입니다. 이 책에 그게 적혀 있길래 생각나서 장난 좀 쳐봤습니다. 예. 읽을 수 없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나 쌍둥이의 한쪽 그 아이인 천명보다는 누님을 닮았나 봅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혹 칠숙랑 아니신지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예! 아! 아! 아!
칠숙랑이 맞습니다. 서라벌에서 이리도 제 칼을 빨리 받아내는 자는 없습니다. 얼마만이냐? 용서하십시오. 떠나야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게냐? 이제 공주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는 놈입니다. 보내주십시오. 공주님. 널 이대로 보낼 수 없다. 눈은 어쩌다가 임무를 향하던 중 큰 불이 서라벌로 가자. 궁으로 가. 안 됩니다. 싫습니다. 이런 모습을 나를 아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습니다. 내가 네 눈을 시려할 수 있도록 해다오. 나로 인해 망가진 눈이다. 널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 이게 뭡니까? 장에서 내리는 상이다. 엉망이 된 가리를 네 덕분에 살려내질 않았느냐? 아, 예. 그리고 넌 잠시 나를 따르거라. 예? 저 말입니까? 기니 할 말이 있다. 저 하실 말씀... 미생공께서 상을 내리시더냐? 예, 가리밥 만든 공으로 받았습니다. 미생공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걸 또 믿으라는 것이냐? 정말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 이놈! 바른 대로 말 못할까? 그렇게 절
못 믿으십니까? 네가 의심받을 행동을 하질 않느냐? 유신당 밑에서 몇 해를 굴러먹은 접니다. 유신당과 함께 온갖 고초 다 겪으며 지금껏 버텨온 접니다. 근데 그 세월 어찌하고 이런 일 한 번으로 저를 이리도 내모십니까? 그 쌍둥이의 한쪽은 어찌 살고 있었더냐? 짧은 동안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많지는 않사오나. 백성들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는 자는 황제가 될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재훈님의 것을 보여주세요. 제가 살을 먹었다면 재훈님의 것은 생을 테고, 생을 먹었다면 재훈님의 것은 살 겁니다. 총명하고 대범했습니다. 일전에 보낸 서책은 그 아이의 것이라고 했지. 그것이 워낙 교역이 활발한 지역이라 여기저기서 들어온 문물을 다양하게 익힌 듯 했습니다. 아이는 제거됐고 그 시녀는, 시녀는 어찌 되었느냐? 제 눈이 이리 되었을 때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랬구나. 얘기는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 쉬거라. 내기했던 돈입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누님과의 내기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에이, 데려와라. 세주님께서 보내신 서찰로 공주님께 오해를 사 완전히 내쳐졌습니다. 허니 저를 써주십시오. 가거라. 세주님, 네가 닷새 안에 오지 않았더라면 내 너를 다시 봤을지 모르나 제발로 찾아오지 않았느냐. 하여 흥미가 떨어졌군. 하오나, 짧디 짧은 서찰 한 장으로 너는 신임을 잃었느니라. 애초에 공주께서 네게 가졌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었던 게지. 그런 자를 어찌 내 사람으로 두겠느냐. 나가거라. 나가라 시질 않느냐? 음흉하기가 그지없는 놈입니다. 대불님 말을 할 줄 알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있었다지 뭡니까? 장대인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끝내 모를 뻔하지 않았습니까? 대불님 말을 아느냐? 너는 앞으로 매일 밤 3시에 나를 찾아오너라. 와서 이 책을 읽거라. 어? 왜 이러시오? 누구야?
성공했습니다. 뭐라 했느냐? 지금 그걸 다 믿으란 말이냐? 더 혼내십시오. 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더 혼내십시오. 내게 그걸 믿으라는 것이냐? 넌 어젯밤부터 행적이 묘연했고 이실 공주를 만나고 사찰은 다 지워져 있었다. 그걸 내가 어찌 믿으라는 것이야?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 어? 말하거라! 말해! 헌데 넌 그 사찰만 보고 미실의 계략을 어찌한 것이냐? 위무제와 한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미실 공주가 읽은 책에 그것이 써 있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찌 알아? 제가 써놓은 거니까요. 장대인 방에서 본 책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미실의 곁으로 갔으니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사담의 매화가 무엇인지. 예, 기회가 이번밖에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무를 마칠 때까지 용화양도 남도들 간에도 비밀로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헌데 아까 말이다. 뭐요? 일부러 서로 그러기로 한 것인데 어찌 눈물을 보인 것이냐? 아, 예. 그냥 유신당이 정말 절 그렇게 의심하면 어쩌나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유신당, 저 의심하지 마십시오. 미친놈. 속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유신남, 다만 지금 전 임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실 공주가 엄마와 날 왜 죽이려 했는지, 사막에 있던 내 책이 왜 미실의 손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들은 대로 칠숙이 살아 돌아온 건지 꼭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알게 된다면 다 털어놓겠습니다. 뭐라고? 상을 치우러 와보니 안 계셨습니다. 칠숙남께서는 여기 계십시오. 신녀들과 함께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